이번 시간에는 전선 주위에 있는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, 나침반 바늘이 정렬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겠죠. 여러분, 과학책에 보시면 요 바로 전 실험에 막대 자석 주위에 있는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실험이 있습니다.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다면 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을 텐데요.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